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나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5년간의 국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자기 부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분명했습니다. 본인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20년 10월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본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라고 말을 했고, 2021년 4월 정의용 장관이 국회에서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잊으셨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과학자를 IAEA 검증단에 파견을 했고, 문재인 정부가 꾸린 TF는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오염 처리수 방류가 한국에 끼칠 영향이 미미하다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정말 이걸 모르셨습니까? 아니면 잊으셨습니까? 한일 관계를 파탄시키고 본인 정부의 기조를 승계한 정책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음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 과학에 근거한 보고를 통해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영향이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셨으면서 이를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전임 대통령으로서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반대한다면 자기부정입니다. 과학적 접근 방법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었다면 왜 재임 중에는 가만히 계셨습니까? 또한 IAEA는 왜 우리 과학자들을 파견을 했었습니까?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반일 선동의 선두에 서시는 모습이 전직 국가 원수의 모습에 맞는지 씁쓸할 따름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걱정하신 어민 피해와 국민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부정하는 비과학적 괴담 선동이 그 주범입니다. 과학을 부정하는 정당에서 대통령이 되셨으니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만 괴담 선동에 대한 책임도 문 대통령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 불안과 어민 피해가 없도록 과학에 근거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피해 어민들을 위해 금융과 세제 지원,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 그리고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 등 전방위적으로 어민 살리기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과학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괴담 선동으로 어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광우병 괴담으로 문 닫고 거리에 나앉은 식당 주인들, 사드 괴담으로 참외밭 갈아 엎은 불쌍한 우리 농민들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괴담 선동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민들이 거리에 나앉고 있습니다.